오늘 함께 할 시간이죠. 특징주 공장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확인하면서 시장 이야기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입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이글벳, HMM, 펜오션, 삼양화학, 아이진, 제일바이오, 동화기업, SK이노베이션 올라왔습니다. 자, 한국경제TV는 펄어비스, 아이진, 더존비지온, 효성TNC, 넷마블, SK이노베이션, 아이진 올라왔고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역시나 펄어비스 계속해서 올라왔고, 효성TNC, 뭐 넷마블, 효성화학, 범양건영, SK이노베이션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마지막 MTN입니다. ADM코리아, 제노포커스, 다스코, 삼성 SDI, 효성화학, 아이진, SK이노베이션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아이진 같은 경우는 각 경제 채널을 모두 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펄어비스도 많이 올라와 있고 오늘장에서의 특징주들 흐름을 좀 어떻게 짚고 계실까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라가는 종목 중 좀 이슈력과 어떤 특징이 있는 종목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세력이 붙어 있는 종목들만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좀 부각을 받지 않고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종목들 중에 제가 세 가지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넷마블을 볼 건데요. 이미 이제 다른 오늘 좀 펄어비스도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미 자산가치 대비 한 5배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산가치 대비 현재 2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순자산가치가 5조 3천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형 게임사들에 비해 상당히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오늘 특히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넷마블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넷마블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이슈적 모멘텀이 없었는데 최근에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 신작 게임 제2의 나라가 흥행이 되고 있고요. 또 카카오뱅크 지분을 3.2%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이 8월 5일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한 모멘텀 그리고 기대 심리가 현재 이 넷마블에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중기적 관점으로 끌고 가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증권사에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장에서 3% 이상 오르고 있네요. 138,500원인데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 게임주 네. 중에서도 이런 정리 포인트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넷마블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까요? 다스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스코도 네. 오늘 급등력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도로 안전 시설물 전문 업체 그리고 가드레일, 강제 방호책, 차광망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신규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태양광 구조물 제작인데요. 그리고 설치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의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공모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서 에너지 사업 분야 매출 확대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스코 또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이슈로 인해서 3년간 1,260억 원의 이 시설물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젠가 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한화시스템과 78억 규모의 새만금 육상 2-209의 태양광 구조물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태양광 관련 모멘텀이 다스코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강력한 상승력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짧게 끊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매매 포지션이 잡힐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금 따라잡기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 대략 한 6,600원 정도 선에서 공략을 해서 7,150원 이상에서 시세 봐가면서 분할 매도 관점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긴 텀으로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다스코라는 네.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등력을 나타냈고요. 지금 현재 19%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7,010원대 흐름인데 뭐 태양광, 도로안전 시설 이쪽에서 시너지가 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적립 모멘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스코 오늘 7,020원대네요. 함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삼성 SDI입니다. 원래는 제가 배터리 관련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오늘 좀 급락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배터리 사업 부분을 이제 분할한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분기를 기점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 증권가의 보고서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들이 이 예상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리포트를 지금 계속적으로 내면서 오늘 수급이 좀 강하게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 사업 부분에서 다 전부 다 흑자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의 영업이익을 또 2분기보다 더 많이 3,331억 정도를 또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을 1조 원을 넘긴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수급적인 모멘텀이 강력하게 붙으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 SDI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미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큰 시세를 노리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손절 라인 대략 한 70만 8천 원 잡고 짧게 잡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 나오면 73만 3천 원 저항 여력 체크하신 다음에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한 76만 원 정도 선에서는 단기적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와주면서 지금 아무래도 수급도 붙고 있고 3.87% 이상의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근데 지금 뭐 이제 다음 주 2분기부터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고 또 초반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익 내기가 참 힘든 장인데 이 안에서 좀 소외돼 있던 저평가 종목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자, 어떤 종목에 좀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계속적으로 보긴 봐야겠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종목 봐야 하나요? 제가 요즘 시장을 보니까요. 예. 특정한 업종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실적이 전년 대비 올해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한 종목들을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삼성 SDI도 올해 내내 조금 지지부진했었는데 실적 턴 어라운드라는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뭐 소재나 장비나 뭐 반도체나 뭐 그 어떤 것도 가릴 거 없이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될 가능성 그리고 실적 턴 어라운드가 재무제표상 보이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조금 기다리신다면 이 현재와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강력한 지수 모멘텀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 부각을 덜 받은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서 이슈를 만들어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잡기보다는 길목 지키기 매매가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죠.
볼 필요가 있겠네요.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됐는데 주가가 만약에 반영이 안 됐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슈가 조만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잡아놓고 기다리면 이슈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고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바로 배터리 쪽 부분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오늘 굉장히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뭐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 검토할 것인 뭐 이런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면서 지금 현재 거의 8%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거에도 이제 LG화학도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밀렸다가 올라왔잖아요. 예. SK이노베이션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외인의 프로그램 순매도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기관들 물량도 상당히 많이 좀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는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조정력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나중에 이제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소한 현재 이 하락력은 한 24만 5천 원, 6천 원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갔다가 그때의 수급 변화를 보고 추가 하락할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과거 쭉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외인의 순매수력이 계속적으로 그렇죠. 유입이 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SK이노베이션도 그러한 수순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부문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게 네. 초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급락이 차익실현 매물로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오히려 하락해서 외인이 순매수해주면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여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윤곽이 드러나는 건 보고 추세 대응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